지금 우리나라는 뭔가 답답한 것이 나라 전체를 꽉 눌리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지금 전혀 나가지도 못하고 발전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이런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고 동성애도 많아지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좋지 못한 것들만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 전체를 꽉 내려 누르고 있는 어떤 영이 있었습니다. 그 영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오래되고 낡은 부닥다리 유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주의 사상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정결의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의 상징, 우리 유대인들이 복받는 비결은 깨끗한 이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을 씻고 물을 뿌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잡수실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이 손 씻는 문제 이거 가지고 예수님하고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들, 요한복음은 굉장히 뒤에 저술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 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의식 가지고 참 논쟁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초기에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기적으로, 이런 정결의식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고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기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낡은 이 인생, 부닥다리 인생,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인생보다는 뭔가 좀 새롭고 신선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갈릴리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섯 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활동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나라고 하는 곳에 그 마리아의 친척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이 되고 예수님도 초청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도 초청이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혼인잔치는 평범한 혼인잔치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혼인잔치보다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가 하면 아무래도 그 집이 못 사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형편없는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딱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심, 유대인의 양심을 씻는 그 돌 항아리가 여섯 개가 딱 놓여 있었던 거, 아마 빌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손을 씻고 몸에 이제 물을 뿌리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음식도 많아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축복도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갈릴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갈릴리와 이스라엘 전체를 꽉 내려누르고 있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도 별로 이렇게 생기가 없었고 그 결혼식도 그렇게 풍성한 결혼식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집이 가난해서 그런지 혼인잔치 막 하고 있는데 벌써 포도주가 딱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이 계속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포도주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음식도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손님들에 대해서 보통 신뢰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이 집은 어려운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도 나르고 포도주도 살피고 이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물론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은 마리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집 사정입니다. 이 집이 돈이 없고 이 집이 포도주를 준비 못한 것이지 마리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일단 예수님에 와서 이걸 알렸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쌀쌀했습니다. 마리아가 상처받을 정도로 쌀쌀한 거절을 예수님은 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그냥 거절하면 거절하지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포도주 혼인잔치하다가 포도주 떨어지면 맹물 주면 되는 것이고 맹물 마시고 기분 나쁘면 집에 가면 되는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공식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쌀쌀맞고 상처 입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관계를 선을 딱 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여전히 한 인간이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피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당신은 지금 여자고 인간이고 이제부터는 나를 믿어야 될 대상입니다 하면서 선을 탁 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포도주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이 집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포도주가 더 있느냐 없느냐 돈이 더 있느냐 없느냐 취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그 집 사정이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 마리아는 여기서 일을 저지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자여 이래서 잠깐 놀랬던 것 같아요. 늘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했더라면 뭐 놀랄 것도 없는데 갑자기 여자여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늘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는 내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게 늘 헷갈렸던 것 같아요. 신부름 시키면 하는 거 볼 때는 내 아들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이 내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게 항상 혼동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자여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럼 더 잘 됐네 그렇다면 이거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고 이거는 정말 잘 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도 반발하거나 헤어들지 말고 그대로 하라. 이것이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도 되는 걸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되고 상식으로 통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마리아는 그걸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마리아가 일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혼인집은 참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여자여 하는 소리를 듣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그 말을 듣고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켜도 우리 다 하자.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너 문제고 너는 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 너 복잡한 생각들, 계산들 그거 다 때려치우고 내 말 들으라고. 그때 아 이건 좋은 거구나. 예수님이 선을 끊는 것은 좋은 것이구나.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근데 거기에 마리아가 일을 저지른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변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정결 의식에 쓰이는 이 물 항아리 물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집 앞에는 유대인들이 참 양심처럼 생각하는 손 씻는 물이 든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여섯 개가 큰 항아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야말로 유대인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비결은 깨끗한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깨끗한 인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과 옷깃이 섞일 수도 있고 손을 만질 수도 있고 물건을 만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손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물을 뿌려가지고 부정한 것을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양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해서 너무 상한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을 수는 있지만은 먹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인격이 더럽혀지고 양심이 더럽혀지고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음란과 더러운 것과 거짓말과 살인과 그리고 그 미친 광기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결국 이것이 하늘에 그 이산화탄소처럼 꽉 차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고 지금 하늘에 보면은 이산화탄소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음란과 살인과 미친 광기가 같이 꽉 눌리고 있어가지고 세상을 지금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혼인 잔치 하다가 중간에 그냥 그만둘 이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멋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리아가 한 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말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준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돈보다도, 신용보다도,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때를 오게 했습니다. 예수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이 그때구나.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구나. 때를 오게 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손 씻는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섯 통이나 되는 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다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인들은 그 마리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채웠습니다. 이제 다 채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가지고 그 연회를 주관하는 그 사회자에게 갖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하인들은 마리아가 그 시킨 말 그대로 그 맹물을 떠가지고, 그것도 손 씻는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줍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물은 바뀌었습니다. 포도주로. 그 사회자는 그걸 꿀꺽꿀꺽 마시면서, 하, 달다, 달다. 그랬더니 이 사회자가 신랑 오라 그래, 신랑 오라 그래. 그래서 신랑 오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다 놨다가 지금 꺼내냐고 말이죠. 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지금 집에 간 사람들도 있는데. 하, 최고다고 말이죠. 최고다고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면서, 아, 그 칭찬을 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이 더위와 함께, 이 이산화탄소와 함께 음란하고 더럽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어떤 영이 내리누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지금 욕구불만이 돼 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고요. 말 걸면 안 됩니다. 말 걸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계속 뒤로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 너무 맛있고 너무 달달하고 너무 상큼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킨 말이 뭡니까? 그 손 씻는 물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좋은 물이 아닙니다. 손 씻는 물입니다. 손 씻는 물 아구까지 물을 채워가지고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아구까지.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 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은 참 보잘것없는 메시아로서는 참 너무 좀 보잘것없는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며 얼마나 날씬하며 얼마나 명품을 걸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질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파리, 구더기, 음식 남은 것, 썩은 것 잔뜩 들어있는 더러운 그런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최고의 포도주만 마시고 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이 집 신랑이 인간성이 됐단 말이죠. 응?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아껴놨다가 우리인데 이걸 대접했기 때문에 맛있는 포도주를 그냥 포도주만 마시고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28장 9절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나 손님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생긴 포도주인지 몰랐습니다. 그 포도주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손 씻는 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손 씻는 물로 이 포도주 만들었다면 안 먹었을 겁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과 제자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 손 씻는 물, 아구까지 물을 채우게 하시고 뜯어주라. 순종했을 때, 채우고 순종했을 때 색깔이 벌써 달랐습니다. 색깔이 아주 빨간색이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맛이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새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새 술에는 새로운 가스가 생기고 새로운 기운이 뻗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을 터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새 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새 기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아무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옷이 떨어졌을 때 새 천을 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이 섬유는 이게 이 강도란 게 인장 강도란 게 있어가지고 이 새 섬유는 헌 섬유를 당겨가지고 더 떨어지게 만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헌 술은 헌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변두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들에게서 강한 기운이 뻗쳐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헌포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헌포도주는 헌부대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헌포도주는 헌부대에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있고 헌포도주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구까지 채우고 그냥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새 기운이 나오게 됩니다. 색깔이 변하고 맛이 변하고 그리고 향기가 변하는데 그 엄침한 그 기운들, 대기를 뒤덮고 있는 기운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음란한 나라고 썩은 나라고 살인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석 갈릴리에서부터 새로운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포도주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재미있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입구까지 채워가지고 그냥 그 말씀에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뭐 따지고 토론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사는데 굉장히 신선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고 아름답게 그런 포도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맛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딴 걸 섞으면 안 됩니다. 세상 이야기들, 세상 사상을 섞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래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생각하지 말고 이 손 씻는 물이라고 생각이 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오늘 우리 모두 다 극상품의 포도주, 극상품의 인생으로 변해서 돌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